식농부 자유외국TV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 최악의 해로 기록된 2020년이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 2021년 신축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그 거짓말과 위선과 불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거짓말 정권, 위선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해였는데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무사할 것인가 정말 걱정이 안될수 없는데, 하여튼 올해 오늘로서 또 새해를 맞았으니까 정말 그 국가적으로도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대북 전단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이 대북 전단이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적정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보장은 돼야 되지만은 그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 그 국내 그 인권 단체뿐만 아니고 뭐 야당은 마찬가지고요. 외국에서요, 뭐 미국, 영국, 그뭐저 유엔, 그다음에 인권단체, 시민단체, 그할것 없이 이게 지금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그 의회에서는 내년 1월에 올해 1월이죠. 이번 달에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 청문회장에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그게 북한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아니,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가지고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따지겠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6월 4일 날 작년 6월 4일 김여정이가 북한 김여정이가 왜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이걸 금지시키 법이라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게 남북 개성 연락 사무소를 폭파쇼까지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막 나갔는데 바로 그말 하자마자 전단 금지법 이거 입법 검토하겠다 했다가 지난 12월 14일 날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냥 야당에서도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2일 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이거 3개월에 자동 발효를 된답니다. 그리고 이거 위반되면은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북 금단을 그 군에서 날린 것도 아니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주로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북한에서 살아보면서 전단을 보고 주로 탈북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하고 너무 이게 쏘아왔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그 풍선에 여러 가지 삐라를 이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거를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이게 지금 이민복 씨라고요. 대북 풍선 단장이신데 이분을 제가 저 작년에 한번 저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게 저 피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저 스텔스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공으로 5km 상공으로 날아가거든요. 송선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그걸 다그 세팅하는 게 있는데 그 자동으로 굉장히 그 정확하게 떨어져요. 특히 이민복 이 대북 풍선 단장이 날리는 풍선은 이분은 완전히 과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경지역 주민 안전 이걸 핑계로 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 그냥 폐쇄 사이에서 외부 정보에 완전히 차단돼가 인터넷 접속도 안 되고 휴대폰 지금 보유가 뭐 600만 대가 넘다고 하는데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을 이 외부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좀그 사실 투사 알려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막아버렸거든요. 미 상원에서 상하원 북한 인권 그 단체가 있어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이런 게그뭐 여야 다 가릴 것 없이 이게 저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국 상원, 그다음에 국내 47개 인권단체에서 공개사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고 말이죠. 지난 연말에는 한반도 인구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한변을 비롯해서 27개 시민단체에서 이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정권이 너무 종북 친중에 치우친 이 정권을 너무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북 정책에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핵화를 큰소리 치고 1년 내에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평양 가서 또 정상회담을 하고 또 판문점 정상 세 번씩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도 북한이 패 하나 버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 헛다리 짚은 정책 자체가 실패했는데 이걸 어떻게 되살리려고? 살아납니까, 이렇게? 그렇게 눈치 본다고? 어?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국격은 완전히 시궁창에 치박아가지고 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작년에 지금 1월 20일에 처음 발견됐죠. 우리나라 첫 환자가.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외국은 백신을 그래도 이게 대책은 가장 백신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까지 백신 이미 해가지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백신 확보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뭐 미국 어디 제약회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뭐 통화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거기서는 계약한 적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요. 라종일 저 과천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김대중 정부 때 안기부 1차장, 2차장을 하고 주 영국 대사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어요, 이분이요. 아,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친정부적인 인사지 않습니까? 안보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그랬어요. 지난 12월 26일에 영국 러시아 이중 간첩으로 알려진 조지 블레이크라는 이게 저 유명한 스파이가 죽었어요. 98세로. 근데 영국 비밀 정보국인 MI6 요원으로 소련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한 거로 돼 있거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분이 죽었는데 이 라종일 교수가 한 얘기가요. 우리 저 국정원에 블레이크 같은, 가 있을 거예요. 북한판 블레이크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우리 국정원에 간첩을 잡는 게주 임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근데 국정원에 북한 고정 간첩,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블레이크 같은 정보기관 요원을 그 고정 간첩을 양성할 때,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이걸, 양성을 한다네요. 그리고 상대방, 정보 기관에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제 감시기에. 그럼 우리 국정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이 좀 웃기는 게 대북 전단금지법이다, 공수처법이다, 막그 악법을 통과시킬 때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잖아요. 연말에. 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걸 경찰로 이관한대요. 그건 또 경찰은 이관받아서 그 주로 보안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 직능 중에 보안, 그걸 또 없앴다네? 경찰이. 그러게 대한민국 실제적으로 간첩을 잡을 전문 수사부서가 없어진 거예요. 기관이. 그러게 국정원에서 그걸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걸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거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잡죠? 우리나라에 지금 스파이 간첩을 누가 잡는 거죠?
뭐 대통령까지 뭐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그 고영주 변호사가 그걸 문제를 제기했다 2년 전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또 유죄를 받았다가 다시 또 상고심에 올린 모양인데요.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간첩이 이거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더래. 오늘까지 945명이 생겼답니다. 구치소에서. 야, 작년에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기껏해야, 1000명이 아니라 뭐, 100명, 200명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살인자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이죠. 뭐,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로 그냥 매도를 하고 말이죠. 저도 광화문 집회 갔다가 코로나 뭐 검사를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봐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야, 이러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그 밀집된 구치소에서 이렇게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기껏해 대책이 35일 만에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구치소 관리 책임 부처인 법무부가 장관은 빠지고 차관이 발표했는데 오늘 말썽만한 추미애 장관이자 물러나지 않습니까? 후임 장관까지 내정이 됐는데 1년 내내 검찰하고 법무부가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구치소 하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도록 만든 사람이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SNS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를 한 모양이에요. 다른 핑계 대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비굴하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요, 대통령부터 거짓말 잘하는 데다가 비굴한 데다가 책임 회피하는 데다가 밑에 장관까지 어떻게 한 사람까지 그렇게 닮았는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그 작년에 오토원비어라고요. 북한에 갔다가 대학생이 납치 때까지 응유됐다가 고문 끝에 미국이 귀국했는데 바로 죽었잖아요. 고문 후유증으로. 그 오토원비어 부친이 이거 대북 전단 문제 이거 금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주의 국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꼭두가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로 판명난 대북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 김여정에게 머리를 쪼아리기로 한것 같다. 이야, 정말 참, 창피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이게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지금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1호 법안으로 낸게 대북전단금지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미국이 말이죠. 예?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는,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작자가 말이에요. 이 양반이 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민복 씨가 대북전단은 완벽한 스텔스다. 국민 생명은 무관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이거 주로 대북전단은 아까 말씀드린 데. 그런데도 계속 직행 지역 주민 핑계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시스, 미국 시스라고요. 국제안보전략연구원. 그게 미국은 대북 전단 금지는 자멸 정책이다. 빅터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석자. 이렇게 혼자서 지난 그다음에 이거 북한 인권 단체 이거 문제 진정서 제출한 거 있고요. 이렇게 반대가 많고. 근데 이게 또 이게 저저 청와대는 말이죠. 미국에서 청문회 의회에서 청문회 한다는 게막 갖다가 대책 얘기를 하고 막 총체적으로 막 제외 공관 다 동원해 가지고 막그 공분을 뿌리고 말이죠. 막기 위해서 야단내야. 이게 막아집니까, 이게? 예? 아, 대북 진단금지법 그거 취소하면 되죠.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양반, 이 양반. 이 문재인, 이 거짓말쟁이. 야 참. 한심한 거야, 한심해. 그리고 지금 한변든 20시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그 헌법소원 제기한 거 이게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29일 날. 이런데도 그거 없어요. 미동도 안 해. 하여튼 나라가 참 어지럽고 너무 거짓말이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 속이기는 데만 소질이 있고 그다음에 쇼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이거 믿었다가는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예. 주변에 간첩이 득실득실해도 잡을 사람도 없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참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국회에 전시됐던 누가 던진 바람에 3년 전에요. 뭐 민사 행사 재판 작년에 겨우 끝났는데 하여튼 많은 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애국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이 많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공감하시면은, 뭐, 좋아요, 또, 구독, 또 공유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 오늘 이렇게.